인천 지역 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섬 뉴스 시간입니다. 각 섬의 통신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덕적도와 교동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덕적도 소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울려 퍼졌죠. 독립을 위한 함성은 인천의 섬 덕적도까지 닿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식 통신원 나와주시죠. 네, 이광식 통신원입니다. 예, 3.1운동 이야기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덕적도는 옹진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발상지입니다. 1919년 4월 덕적도의 명덕학교 교사였던 임용우 선생이 학생과 주민들을 모아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임용우 선생은 일본 경찰에게 체포돼서 35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하게 되는데요. 1979년도에 덕적도 주민들이 독립운동을 기억하자는 기념비를 세웠고 2020년에는 덕적도에 기념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올해는 독립운동 기념공원에서 제104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경복 옹진 군수를 비롯해 시군 의원, 기관 단체장과 덕적 주민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기념비에 헌화하고 함께 만세 삼창을 하며 덕적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우리 덕적도에서 그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 3.1운동을 일으켰다는 게 참 우리 후손들로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섬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덕적도의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둘러보며 빛나는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덕적도에서 OBS섬 통신원 이광식입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3.1운동 이후 벌써 104년이 지나고 있죠. 덕적도의 독립운동 정신이 잘 계승되길 바랍니다.